깊은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요. 해발 고도 1200m 인근의 누아라엘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차가 있는데요. 이 차는요, 주황빛이 너무 은은하고 꽃향이 나면서 굉장히 섬세한 맛이 되게 혀에 처음 닿았을 때랑 넘어갈 때랑이 또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차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차들이라고 전해지기도 해요. 차 색깔을 수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색이 굉장히 약간 은은하면서도 뭔가 꽃이 피어날 때처럼 갑자기 이렇게 조금 오렌지였다가 확 갈색으로 피어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네. 이때 차를 마시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색이 저렇게 진하다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거 한 모금 마시면 향이 입에 쫙 퍼질 것 같아요. 아, 향이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근데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차를 우려낼 때는 항상 그 주전자가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동그란 그런 주전자만 쓰더라고요. 이 긴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실 차 주전자는 대부분 옆으로 이렇게 넓은 것들이 많죠. 위로 올라간 것들은 커피 카라페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고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향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는 찻잎을 우려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넓고 동그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찻잎이 들어가서 여기서 운동을 하게 돼요. 그 운동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이루어져 차가 잘 우러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차 마시는 사람은 운동 안 하지만 찻잎은 그 안에서도 운동을 바쁘네요. 이렇게 점핑! 점핑! 네, 다음으로는 미들그로운 차입니다. 해발 600m에서 1200m 사이에서 자라는 홍차인데요. 캔디라는 지역이 대표적인 미들그로운이에요. 홍차 한 모금을 마시면은 이름이 이 지역 이름이 캔디잖아요. 약간 달달하면서 뭔가 특유의 감미롭고 동그란 맛이 입안 가득 퍼져요. 마지막으로 로우그로우는요, 해발 300m에서 600m 사이. 대표적으로는 우바라는 홍차가 있습니다. 이름이 우바, 너무 예쁘죠? 다 지역명이에요. 그렇죠. 아, 홍차 중에서도 우바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다라고 손꼽히는 정도인데 정말 한번 마셔보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던 홍차의 향을 넘어서죠. 그 약간의 그 장미향까지 나면서 정말 너무 좋죠. 아, 뭐 홍차가 녹차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